자, 오늘 등갈비. 등갈비 찜을 할 건데요. 우선 좀 핏기를 물에 넣어서 핏물을 좀 제거를 해줄 겁니다. 자, 된장물에 한번 초벌 딱 삶아가지고. 아, 제대로 묵은지 2021년 11월에 김장김치 만든 김치입니다. 아우. 야, 등갈비 봐라. 와. 장모님이 들여주신 등갈비. 아, 등갈비 김치집. 아우. 야, 개맛있다. 자, 선왕 선생님도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 장모님께서 만들어주신 등갈비 김치찜. 네. 오늘 메뉴는 그렇습니다. 소주를 반주 정도로 해가지고 살짝 할 건데, 예. 저는 일단 밥을 좀 먹고, 예. 반주로 살짝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또 한국인이라면은, 등갈비에 이 묵은지를 딱 조려는, 요게 밥도둑이 아닐 수 없거든요. 김치를 못 드신다는, 김치를 못 드시는 분 제외하고는, 예. 와. 등갈비 사랑줄 다 올려서. 아우, 아우, 이거지. 칼칼하고, 잘 익은 이 김치에다가 등갈비를 딱 졸여내니까, 야들야들 하면서, 아우, 기가 막히네, 진짜. 아우. 처음에 너무 크게 쌌어요. 숟가락 크기도 있는데. 자, 이 정도가 딱 적당하게 하니. 야, 밥이 한 그릇에서 안 끝날 것 같은데? 자. 그냥 젓가락으로 툭툭 해도 바로 이렇게 발골이 돼버려요. 오, 야! 이런. 에헤이. 어. 오, 왕건이. 자, 아이고. 야.
야, 등갈비 참 신기해요, 그러고 보면은. 이렇게 봐서는 뭐, 기름기나 비계 이런 게 전혀 안 보이는데, 아, 어떻게 이렇게 좀 부드럽고 야들야들한지. 와. 오우. 좀 높게 싸졌는데? 밥 이게 한 그릇에서 끝날 맛이, 아, 밥 이게 한 그릇에서 끝날 그 맛이 아니라니까요. 오, 이거 지금 뼈가 없이 이거 다 고기예요 지금. 큰 고기에서. 어, 김치에 들어, 이건 대파. 김치 들어갔던 대파. 어. 아, 뼈 있는 거. 아, 와, 아, 여기 들어가 있는 김치만 해도 완전 돼지고기 그 고소한 육수가 싹 잘 빠져가지고 김치만 해도 진짜 맛있습니다. 아, 자, 든든하게 밥을 먹었으니 소주 한 잔에. 자, 에이, 사사. 조상들께서
개발하신 음식은 이 김치. 정말 완성형 식품인 것 같습니다. 밥에 먹어도 이렇게 기가 막히고. 이 돼지고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또 졸여내면 또 야 기가 막힌 술안주 겸 밥도둑. 어우야 김치와 돼지고기도 수아사 아우 아유 수아사 어휴, 사자. 또 김치 또 긴 건 또, 이렇게 뭐 한번 먹어줘야지 또. 어우, 나무도 되게 맛있다. 아유, 사사. 아유. 자,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아우, 칼칼하게 좀 뜨뜻하게 먹었더니 땀도 살짝 나면서, 어우, 기가 막힙니다. 한국인이라면 진짜 호불호가 없을 것 같은. 익은 김치에 딱 졸여낸 이 등갈비. 아, 우리 장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혹시 저녁 메뉴가 좀 고민되신다면 이 등갈비 김치찜 한번 댁에서 한번 시켜 드시거나 해 드셔보시는 거 어떨까?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